비중과 운용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 그 올해 지금 2024년이거든요. 이거 터스 계좌 개설하고부터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저 시작하는 날 이런 게 있다 같이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 제가 터스로만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짤짤이 매매만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레버리 상품을 샀다 팔았다 하는 짤짤이 매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용돈 벌어 쓰는 거, 적게는 어떤 분의 연봉 정도는 열심히 하면 벌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러고 있잖아요, 맨날. 그죠? 그러고서 이제 제가 토스로 넘어오고 나서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9일이니까 3개월하고 9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1700만 원 정도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좌에 플러스 있는 게더 있어요. 수익 실현 한 것만 1700만 원이에요. 그죠? 불과 3개월하고 9일 만에. 물론 이제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급락이 많이 나와서 기회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면 비중이 중요해요. 그죠? 샀다 팔았다 하는 짤짤이 매매하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전 영상 한번 다 보시고요. 이렇게 얼마나 줄여야 되고 얼마나 올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전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라이브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멤버십에 라이브 영상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자 오늘은 아예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비중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한30% 정도만 수익이 나면 이거 팔아요? 묻는다고. 30% 정도 손실 내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거 손절해요? 아니 물타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맥스치나 미니멈치는 요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이상 수익 나본 적도 없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너무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길게 끌고 가겠다. 나 여기 뼈를 묻을 거야 했던 것들 마음들 30%만 넘어가면 30%가 보여. 10%만 떨어지면 막 전전긍긍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들이 보이냐면 그게 다 비중 때문이에요. 비중 때문에. 예, 네, 비중 때문에. 왜냐, 자, 제가 IonQ를 그 방송에서 모아간다고 몇번 슬쩍슬쩍 흘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IonQ를 지수현님인가가 아마 질문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IonQ, 저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제가 40몇 프로일 때 아마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비중이 한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180만 원 정도? 200 얼마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190만 원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190만 원을 넣는데 506만 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익률이 어때요? 210%면 3배입니다. 3배. 그죠? 그죠? 100%가 2배니까 지금 3배가 수익이 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210%까지 끌고 올수 있는 원천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또 사고 있어요. 매주 5만 원씩 그대로. 똑같이 사고 있어요. 주가가 3배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산다고요. 여러분들 주가가 3배가 올랐는데 더 사세요? 안 살걸요? 괜히 이런 데다 불타갖고 희석되면 어떡해. 그죠? 보너스가 줄어드는 것도 싫고, 아, 이제는 가만히 있다가, 응? 익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 여기서 더살 타이밍은 아니냐고.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사고 있어요. 오르던 내리던. 근데 뭘로 산다고요? 금액으로 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3배나 올랐으니,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대비 주가가 3배나 올랐으니, 3분의 1만큼 사지겠죠? 왜? 매주 5만원씩 똑같이 사니까. 이게 10,000원이었을 땐 5줄 샀지만, 이게 5만원 되면 이제 한 주씩 사겠죠? 얘가 알아서. 그죠? 적게 사고 있겠죠?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아이온큐가 그럼 또 영원히 계속 올라갈까요? 그죠? 나중에 떨어질 거라고요, 분명히. 그럼 어때요? 여기서 두주 사고, 여기서 세주 사고, 네주 사고, 또 알아서 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알려드린 매매법대로 딱 걸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신경 쓸게 없어요. 그래서 비중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엔비디아를 1680%까지 끌고 왔어요, 수익률을. 그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엔비디아를 처음에 시작할 때 투자를 한 종목에 500만 원을 채워놓고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많은 확신이 있었어요, 엔비디아는. 근데도 500만 원 정도만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80%를 끌고 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47% 정도 조정 나왔을 때 이쪽에서 떨어질 때 이때는 비중을 한 2,000만 원까지 채웠어요. 왜? 이때는 확신이 더 생겼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고점을 넘기는 라인부터 수익 실현해서 1680%까지 제가 끌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또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욕심이 크면 결국에 마이너스가 이만큼 났을 때 여러분들 이거 다 손절해버리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비중을 이만큼 들고 있으면 마이너스 20%가 나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더 사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비중을 이만큼 채워놓고 마이너스 20%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손절을 고민한다고요. 그때부터. 왜? 너무 무거우니까. 또는 뭐 전세 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 기한이 있는 자금들 있죠. 빌린 돈이든, 갚아야 되든. 그죠? 아니면 뭐 어떤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돈이든 이런 욕심을 갖고 온 돈은 손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웃긴 건 그럴 때가 항상 기가 막히게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뭔가 써야 되거나 반납해야 될때 이런 구간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TQQQ 이런 거 무한배수도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 인간은 이상하게 항상 이런 자리에서 돈이 필요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저도 좋죠. 저라고 왜 TQQQ 무한배수 안 하고 싶겠어요? 왜 고민 한번 안 해봤겠어요? 그동안 해외 투자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왜 안 해? 왜 고민 안 했겠냐고요. 생각 안 해봤겠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도 안 해봤을까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니까요. 처맞기 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많이 공부 안 하고 지금까지 시장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 주식도요 이렇게 쭉 진짜 막 2년 3년씩 빠진 구간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더군다나 레버러지를 이렇게 모아간다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죠. 여기서 계좌가 다 녹아버려요 그냥. 그죠? 저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몰라요. 아직 기한이 없어요. 그냥 내년 내후년까지 그냥 내비둘 거예요. 계속 5만원씩 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 보자 이거죠. 나중에. 그죠? 지금 저도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 지금 한 100만원 정도 팔았다가 나머지 좀 더 살까 이런 생각 해요. 저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원래 계획대로 그냥 가지가 보는 거예요. 왜? 금액이 작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금액이 작으니까.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10% 20% 수익 내봐야 먹어봐야 100만원 200만원 먹는 분들 많고 이것도 못 먹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 보세요. 여기다 190만원 넣어놓고 370만원 먹었죠. 이 돈이 작습니까? 560만원이 작아요?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막 4천만원 5천만원 질러갖고 500만원만 먹어도 감지덕지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투자하냐고요. 리스크는 크고 수익은 적잖아요. 저 보세요. 리스크는 적고 수익이 크죠. 반대로. 그래서 특히나 초심자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직장인분들 돈이 없잖아요. 작은 돈으로 투자하셔도 돼요. 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부자와 우리가 똑같이 1대1로 갖고 있는 게 있다고. 뭐라고요? 시간이 있다. 시간. 그렇죠? 이 시간을 주세요. 주식들한테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정보, 어떤 데이터, 뭐 전문가 이게 아니라 좋은 주식이에요. 어떤 섹터나 산업이 변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아 전기차가 딱 시작했을 때 아 이게 진짜 끝까지 갈까? 지금 이 캐짐 구간이 맞나? 이게 산업이 완전히 꺾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캐짐이나 캐짐 구간이 맞나? 이 캐짐이 끝나면 진짜 더 갈까? 전기차는? 이런 거에 집중하시라고요. 아 지금 앞으로 AI 때문에 정말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친환경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원자력이 계속 갈까? 아니면 원자력이 당장은 급하니까 가다가 원자력이 꺾이고 이때부터 친환경이 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라고요. 여기에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냥 모아가세요. 10만원씩 금액으로. 그죠? 그리고 보지 마요.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뭐하요? 친환경 투자하신 분들 지금 마이너스 막 60% 70% 나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다 몰빵해 놓고 물타기 조금만 떨어지면 물타기 해놓고 지금 계속 사지도 못하고 물려 있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친환경이 내가 한 10% 정도 줄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60% 난 게 뭐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정 비율로 사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비중 관리가 여러분들의 핵심 키워드다. 핵심 키워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기적으로 수익이 낼 때는 이 운영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낼 때는 이 운영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비중과 운영을 먼저 배우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작은 돈으로도 큰 돈을 낼 수 있고 그 푼 돈들이 모아서 여러분들 연봉만큼 될 수 있어요. 그죠? 요게 지금 3개월하고 9일 모은 거예요. 제가 토스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장담했어요. 이제 앞으로 토스로만 매매할 거니까 자주 매매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보란 듯이 자주 매매했잖아요. 신경 써서. 그죠?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로 하고 미리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돈 넣어갖고 리스크 자꾸 앉지 말고 이 운용. 이건 운용이잖아요. 짤짤이 매매는. 운용에 대한 스킬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겸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중관리. 그죠? 좋은 종목이 있어도 무리한 돈으로 끌고 와서 비중관리 안 해도 이렇게 수익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중관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210%, 310%, 510%, 1680%를 끌고 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비중과 운용이 왜 중요한지 오늘 사례를 들어서 저의 사례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투자하겠다라고 이런 것들을 실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여주면서 증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와 닿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